잠깐 뒤에 봉사한다고요. 아. 예전에 이제 딴 데 한 번에 몇 빠지더라고 이게 지금 했는데. 아 하셨어요? 네, 어 증모 어떤 쪽에 하셨어요? 예? 네? 뭐 매듭이 돼가지고 예전에 다른 데서 했는데 제가 위에 만 700모 해봤자 약간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러면은 보통 여기 옆에 여기 뒤에 하셨나요? 아니면 여기 옆에 하셨나요? 저기 뭐 여기는 못 하실 거 아니에요. 머리카락이 비어 있으니까 맞죠. 그러니까 여기 주위에 하셔서 이제 앞으로 넘기거나 넘겨서 가리게끔 그렇게 하셨다 맞죠? 아 그러면 뒤쪽으로 전체를 해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가리셨다 맞죠? 하나가 예. 거의 두피만 살짝 등만 뭐 두피 살짝 가릴 정도만. 예. 근데 지금 앞머리는 이만큼 숱이 있으시잖아요. 이만큼 숱이 여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맞죠? 근데 이 부위가 제가 어림짐작을 해가지고는요, 약 8,000모 이상 됩니다. 예, 8,000모 이상 됩니다. 근데 이만큼에도 8,000모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기존에는 내가 그 700모 가지고 이렇게 살짝 가리게 좀 했단 말이에요. 맞죠? 근데 8,000모를 증모를 하기는 힘듭니다. 이 가닥으로는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요. 700모 하는지 한 몇 시간 걸리죠.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님 같은 경우는 약 9,000모, 8,000모 이상 필요를 했을 때 앞머리랑 비교 앞머리는 거의 밸런스가 맞겠죠. 네, 이 부분들이 여기 맞아 떨어져야 되니까 저희가 사장님 같은 이제 산후 이용 같으신 분들은 저희가 특수 증모술이라고 있는데 보톡스 증모술이라고 있습니다. 네. 보톡스 증모술로 많이 해드리는 편입니다. 그럼 뭐 때문에? 보톡스는요, 이제 우리가 가닥으로 예전에 사장님께서 가닥으로 이렇게 넣는 거 방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이 줄 한 줄로 돼 있어가지고요, 줄에다가 머리카락을 심어놨거든요. 이렇게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줄을 가지고요, 이제 고객님, 사장님 여기 두피에 이렇게 모형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따가지고요,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줄 있는 머리카락을 이렇게 엮어서 만듭니다. 제작을 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 머리가 뽕뽕뽕 다 뚫려 있습니다. 미칠 정도로 제 눈 다 보이시죠?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제작을 해가지고요. 요 머리 위에 지금 그림과 같이 여기 머리 위에 안착을 시켜가지고요. 예. 사람 옆에 부분에는 머리카락이 있으시죠? 옆에하고 앞에는 다 있으시잖아요. 그 여기에다가 이 가모 머리카락이랑 고객님 머리카락이랑 이렇게 묶어줍니다. 묶어서 이거를 고정을 시킵니다. 예. 자, 고정을 시키고 난 뒤에 자, 줄 사이에 사장님 머리카락 있으시죠? 예. 이 머리카락을 내 머리카락과 같이 이 줄 사이에서 빼냅니다. 예. 사장님 머리카락을. 예. 네, 빼내면 어떻게 되죠? 이 가모랑 사장님 머리카락이랑 섞이겠죠. 예. 네. 섞이면서 내 머리카락처럼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틀을 가지고 증모를 하셔야지만, 앞머리랑, 예, 여기랑 채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자면 사장님 원래 증모를 하라 그러면은 사장님 머리 없는 부분에 증모를 해야지 효과가 큰데 지금 기존에 했던 건 있는 데다가 있는 곳에 증모를 해가지고 이렇게 가리게 바꿨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있는 자리에 머리카락을 나게끔 해주니까 훨씬 자연스럽고는 이쪽 오시겠습니까?